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고스나리에이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컵헤드 켜낭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간만에 켜낭 특집이죠. 고아고아고 안녕하세요. 사유님도 되게 오랜만이다. 고아고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건강하게 지내셨나요? 어떻게 지냈어요? 오신 김에 출석 체크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컵헤드 켜낭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유님 오랜만이에요. 진짜 오랜. 왜 고바예요? 바로 오셨는데 좀 이따 가세요. 아니 이따 가야지. 자, 카운트업. 카운트 제대로 올라가고 있죠? 어라? 컨트롤이 왜 이렇게 됐지? 됐다. 아, 가격 보고 놀라서. 고스나리가 잘하는 게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 사윤입니다. 오랜만이죠. 뭐하고 지냈어요? 자,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크기 좀 크면 말씀하세요. 게임 크기가 좀 크네요. 좀 보여드릴게요. 게스트 나린이 나가신다. 그쵸? 고스나리도 잘하는 게 있다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켜낭 가겠습니다. 바보들? 바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지금. 자, 괴수 나리님이 나가신다! 아, 괜찮아. 자, 오호호, 나이스 패스. 시도는 좋았어. 아직 몸풀기. 아! 다시. 몸풀기, 몸풀기였습니다, 방금 전에는. 원래 한 판 이렇게 져줘야 인간미가 느껴진다고. 아, 왜 자꾸 맞는겨? 아, 왜, 아니. 야, 벌써 여기서 다 맞으면 안 되는데. 야, 그렇게 몸이 안 풀렸나? 자, 그래도 어쩌라고 마인드 깨고 말겠습니다. 우와, 오, 맞는 줄 알았네. 어허, 이 불순한 이도로 만든. 어머, 아, 개탔겠는데. 다시. 해피 타시메니코 안녕하세요. 이번엔 진짜 깨보고 가야겠어. 지금까지는 몸풀이에 불과했다. 이제부터 제대로 한다.
가자. 다 잡아줄 필요가 없죠. 브라보! 맞죠? 제가 원래 퍼펙트로 깨려고 일부러 죽은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네. 아, 좋아. 와우, 퍼펙트 스코어. 네. 왜 그래요? 아유, 고스나이님 잘하는 게임도 있고 아주 괜찮네요. 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자, 봤죠? 이게 바로 컨트롤이라는 겁니다. 너무 많죠? 우려했던 24시간 방송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무기를 안 들었구만. 됐어. 잘하죠? 굿! 기가 막히죠? 아이 뭐 실력을 숨길 수가 없구만. 젠가하고 있겠습니다. 오케이, 젠가 연습 많이 해놓으세요. 네. 고스나리한테 털리지 않으려면은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새 저기 그 재밌는 게임을 찾기가 힘들어. 게임은 많은데 아 그렇구나. 자, 봤죠? 됐어, 좋아. 아주 좋았어. 자, 잘하죠. 엄청 잘하죠. 아주 좋았어! 어쩌라고 마인드! 어쩌라고 마인드입니다. 엄청 잘하죠? 끝났죠? 이 보스 너무 쉬워. 아 너무 쉽네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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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이지. 뭐야 이거 오늘 빠른 방종이 되겠는 걸? 느낌이 아주 좋은데. 빠른 방종 전에 네 꽃에 어때요? 뭔 소리예요? 이거 지금 스위치 아니에요, 심지어. 리오는 갈 수 있어요, 이거. 이 스위치가 아니라서.
이렇게 해서 잡을 수 있죠. 스킬! 스킬! 야, 이 고인물 실력을 숨길 수가 없구만. 숨길 수가 없죠. 아, 숨길 수가 없네요. 아, 어쩔 수가 없네. 간만에 켜나,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이 추천해주는 게임을 켜나가는 약간 그런 특집도 한번 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생각을 해보는데 너무 같은 게임만 하면은 질릴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공게임이나 아니면 켜낭이라든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은 주말을 이용해가지고 켜낭 이런 거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DLC는 안 합니다. 뿌요 7연세 안 되는데. 노 DLC. 노 DLC 하면은 오늘 안에 못 깨. DLC 연습 안 했거든. 네. 와우! 와우! 이 실력을 숨길 수가 없구만! 가라! 가자! 때리러 가자! 어! 아! 한 대 맞았다. 젠자 너 때문에 한 대 맞았잖아! 하지만 어쩌라고 마인드 깨주겠어. 컨트롤이 남다르죠 지금.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좋았어. 안녕. 아! 젠장! 초피차게 저기로 날려버렸어. 아, 진짜 다 있다. 자, 이겼죠. 기본이죠. 기본이에요. 깨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아주 고바스보다운 실력을 보여드리고 말았네요. 뭔 소리예요. 엄청난 실력이죠. 네. 네. 여러분 추천하실 게임은 언제든지 디코에다 남겨주시면 고스나리가 검토를 해보고 게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심스럽게 가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봄황차 어딜 도망가요.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실전이라는 뜻이죠. 자, 떨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모기 자식들을 잡아주고 올라가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는 말씀. 한번 먹어주고 발판 나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다시 올라가주고 이런 식으로 때려주면 됩니다. 아, 젠장 한 대 일부러 떨어져 준 겁니다.
인간미가 느껴지게끔. 자, 빨리 해봐. 어, 젠장! 위험해. 와, 아! 젠장! 발판을 다 없애다니. 이런. 발판을 다 없었어. 젠장, 이거는 진짜, 야, 제가 잘했다. AI지만 잘했어. 예, 이 고스나리가 칭찬해주지. 아, 왜 안 돼 맞았지? 얘한테 맞으면 안 되는데. 아, 또 안 돼 맞았어. 이런 위기다, 위기다. 아, 저 파리, 저 파리. 아까 거기서 깨버렸어 했는데 원투에 깨는 걸 보여줘야. 아, 고스나이도 잘하는 게 있구나. 어, 여러분들이 감각심을 느낄 텐데. 이런, 너무 욕심을 부렸구만. 아, 왜? 아, 다 갈 때까지만 기다렸다 갈 걸. 괜찮아요. 퍼펙트 현안이 아니기 때문에. 됐어요. 아주 좋아요. 자, 아주 쇼트. 아, 저 포리. 저 파리. 저 파리는 싫어. 벌써 한 대밖에 안 남았어. 아주 좋아요. 뭐가 좋아요? 좋지 않아요. 4개. 어? 뭐야? 못 지나가는구나. 아니, 너무 빨리 점프했어요. 이번엔 안 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안 당할 거예요. 아, 어허! 자꾸 이런 실수 나오면 안 되죠. 고스나리 선수. 자, 이런 실책이 나오면 안 돼요. 언제 끝날까요?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늦어도 2시간 안에 끝나요. 우와, 다 갈 뻔했다. 아, 저 모기 때문에 한 대밖에 안 남았잖아. 자, 천천히 가겠습니다. 아주 아껴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께. 이게 바로 컨트롤이다. 아아오, 방금 전에 점프가 안 돼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뭐야, 저 맞아서 죽는 거구나. 에, 젠장. 이번엔 진짜 안 당하겠어. 자, 급하게 마음 먹지 마. 천천히 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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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스나리 괜찮아. 유튜브 찍으셔야죠. 그쵸, 찍어야죠. 찍을 거예요. 걱정 마요. 유튜브가 그 내가 만든다. 방금 전 맞을 뻔했다. 우와! 모기 자식. 좋았어요. 잠깐. 모기는 잡아주고 가겠습니다. 절대 모기한테 뭐냐, 이렇게 겁먹거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번엔 아주 순조롭습니다. 한 대 더 남았어요. 안 삐빅! 오답입니다. 워호,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고역스라의 향수 아주 좋아요. 자, 가라! 오호. 봤죠? 이거라고. 이게 원래 실력이라고. 끝났죠? 아. 죄송합니다. 너무 잘하군, 잘하는 고스나리를 어쩔 수가 없네요. 이게 잘하는 거는 숨길 수가 없으니까. 네. 신기록 달성. 아주 좋아. 이런 자만심이라니야. 뭔 소리예요. 이건 자신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표현이 달라졌어요, 금강님. 아, 이걸 사야 되는데 이걸 못 사자, 아직. 어딜 앉겠더라? 저걸 먹어야 되는데. 아, 저걸 깨야 되는구나. 오케이. 파이팅!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태연님, 고아, 안녕하세요. 아주 좋아요. 좋아요. 아직 나쁘지 않았어요. 와, 맞을 뻔했네. 이게 바로 컨트롤. 빨리 변하란 말이야. 변하라고. 변하라고! 아, 진짜 수련해? 오케이. 수련해? 아, 수련의 시즌이긴 하겠구나. 아, 진짜. 당했다. 고개, 당했죠. 필살기! 카라! 맞죠? 아주 극적인 승리. 수련회, 언제까지 수련회인가요? 자, 첫 판은 그 클리어가 금방 되겠네요. 극적, 그쵸. 이런 방송력이 내일 돌아올 예정입니다. 다행이다. 수학여행 가고 싶다. 저도요. 저도 학생이고 싶어요. 또 어디 안 깬 데 있나? 한 번도 못 갔다고. 왜? 저 코인 먹어야 되는데 어딜 안 깼더라 내가? 아, 여기 안 깼구만. 자, 잘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쁘지 않아. 자, 다 잡아주고, 잡몹들 다 잡아주고. 우와, 방금 발 당할 뻔했다. 죽어! 골스 화이팅! 감사합니다. 좋아요. 어, 벌써 바뀌었죠? 페이지 3입니다. 자, 어쩌라고 마인드! 여기서 컨트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스나리가 컨트롤을 보여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케이. 이 맞게끔 점프만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이번엔 개구리잖아. 개구리는 더 쉽습니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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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만 해주면 됩니다. 타이밍 따위 없습니다. 공략방송. 그렇죠, 공략방송이 돼버렸네요. 어, 이번에 쇼잖아. 한 번씩 다 보여드릴 수 있겠구만. 끝! 이렇게 쉽게 클리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챕터1이 모든 게 끝이 나버렸어요. 너무 쉽죠? 네. 자, 24분 만에! 클리어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치? 저렇게 비켜줘야지 내가 코인을 먹지. 그치, 이렇게 코인 먹고. 어우, 근데 채굴이 쏠쏠합니다, 이런. 벌써 1만 대 갑니다, 벌써? 이제 보스다리 주 무기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보스다리 주 무기 집중포 이제 끝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도끼만 사면은 모든 게 끝이 납니다. 이제 이와인님 고아 안녕하세요.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모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고스나리에 갖춰질 거는 다 갖춰졌다. 포유 중. 오, 이번에 나온 캐릭터 좋나요? 얘기 듣기로는 쓰레기라던데. 네. 어때요? 써봤어요 혹시? 컵헤드당 제가 컵헤드 현황을 하기로 했습니다. DLC 제외. 네, 번치코 어때요? 쓰레기라는 얘기 들었는데. 네. 어렵지 않아요. 잘 쓰면, 그거는 님피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님피아도 잘 쓰면 좋아요. 잡았고요. 일로와. 세 명째 누구야? 그치, 너였어? 너는 밥이지, 밥이지. 와, 젠장! 밥이한테 당했다. 밥 아저씨한테 당했어! 좋았어, 끝났어. 자, 이렇게 한번 껴주고요. 이제 머리가 날라올 겁니다. 머리가 날라와요. 그러면 자일만 피해주면 됩니다. 오호, 맞을 뻔했죠. 기본이에요. 네. 고스나리가 너무 쉽게 깬다고 해서 다들 쉬운 줄 아는데 이거 어려운 게임입니다. 자, 27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왔어. 지금 비행기 모드 안 갈 거야. 아, 비행기 모드 가는구나. 내가 지금 비행기 모드로 했구나. 어허, 어허, 어허. 이런 불순한 리더로 가진. 어? 한 대 맞았잖아. 이 덕분에 한 대 맞았잖아, 임마. 얼른 다 때려줘야지 에너지 더 다는 건데. 안전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의 공략법. 친절하고 마 방송의 맛이 있어요. 아주 좋아요. 야, 허니 버터 굿님. 야우. 아주 좋아요. 감사합니다.
가자. 잡아, 잡아, 잡아. 가자. 안 돼! 아니야, 그래도 저 봄에 당했어. 좋았어. 우와. 좋았어. 좋았어. 끝났어, 이제. 오호. 이런 불순한 의도로 가진. 오호, 오호, 와우! 기가 막히죠. 한 대 맞았지만 어쩌라고 말인데. 나쁘지 않습니다. 제 스타트가 나쁘지 않아요. 한 시간 좀 넘어서 끝날 수 있겠는데? 다 잡아주겠습니다. 이거 되게 쉽습니다. 고스나리한테는. 왜 안 맞았나 생각이 들 거예요. 대쉬할 때는 무적 아이템을 썼거든. 자, 이제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이걸로 바꿔줬고요. 좀 데미지는 약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아 뭐야 아프다 아팠다. 됐어. 다 잡았어. 이렇게 해서 피해주고. 아 진짜 왜 맞았지? 아 굳이 대시 안 해도 됐었는데. 잡았고요. 저도 미끼를 일으켜 버리고 말았어요. 여기까지 한 대도 안 맞아야 되는데 여기가 제일 어려운데. 아! 이걸 왜 맞아주니! 아하이. 다시. 오케이. 이번엔 제대로 하겠습니다. 어 잠깐 아하이 에헤이 또 고시나리 또 실수 또 실수 당해라. 됐어. 안전하게 가자. 아하, 아직 안 끝났구만. 가라! 가라! 와, 맞을 뻔했어.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아직 한 대 안전빵이 남아있어. 깰 수 있어요. 야구공을 피해줘야 되는데 야구공 피하기가 상당히 빡세요. 아 우와 죽을 뻔했다. 오케이 이거지. 빨리 깨지고 다 넘어가야지. 난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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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펫. 대치님과 안녕하세요. 이게 빌드를 외워버리고 만 보스날이 끝!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지금까지 아직까지 스타트가 좋아요. 오 맞을 거였다. 아 잠깐 아 이런 잡았고 됐고 잡았고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된다는 말씀. 아이고 잠깐만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없잖아. 우와 죽을 뻔했다. 끝! 브라보! 자 골드코인 5개 따먹고요. 이걸로 이제 도끼만 사면은 고스나리의 모든 풀템은 갖춰지게 되는 겁니다. 아기 좀비 니코 안녕하세요. 어디를 또 앉겠나? 아직 제가 원하는 아이템은 나오지 않았어요. 도끼까지 있어야 되는데. 이어런 됐어. 좋아 안전하게 가주면 됩니다. 아 젠장 안전하게 가주려다가 한번 당했네요. 이렇게 연사적으로 해주는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피해주면 되구요. 다 잡아줬어요. 그 다음에 얘네는 이걸로 잡아줘야 된다. 한방에 나가 떨어진다. 자 여유롭게 피해주시고 이런식으로 피해주시고 해서 피해주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그 다음에 얘는 뭐 어쩌라고. 끝났죠. 자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가만히 때려주면은 알아서 죽어요. 어우 어우 이 케찹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케찹을. 와 맞을 거 있네. 와 진짜 저거 피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저한테는. 왜 어렵지? 맛있다! 와 죽는 줄 알았네. 으에! 아주 좋습니다. 바로 깨주고요. 와 이거 현황 금방 끝나겠구만. 카펫
저희 새를 잡기 위해 저는 그 아이템이 지금 필요하긴 한데 민난용님과 안녕하세요. 도끼 그치 이거 이게 필요해. 그랬어 난 됐어 모든 장비를 갖춰줬어. 더 이상 아이템은 필요 없다. 도끼가 왜 필요한지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비행 때 필요해요. 비행 때 이제부터 시작인가? 여기가 제일 어렵거든 이 챕터 2에서는. 어 진짜 맞으면 안되는데? 어 뭐야? 자 이건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 제가 패턴을 잊어버렸어. 자 분발해봐 분발해봐. 라면 먹는 중. 오 맛있겠다. 죽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아. 이게 제일 어려워, 나는. 됐다. 안에 때려치라니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드디어 너가 나왔어. 그래도 어쩌라고 마인드. 미사일 던져. 그렇지. 아 저게 안 맞는구나. 우와 이걸 죽는다고? 아 제대로 해야겠어. 여기서 쓰는 게 아니구나 도끼가. 어쨌든 도끼가 필요하긴 한데. 제대로 깨보겠습니다. 오 더블 치즈 라면. 오, 라면 맛있겠다. 젠장. 이렇게 다이어트 중이어가지고 엄청나게 자제하고 있는데. 드디어 왔다. 에이, 한 대도 안 맞아야 돼. 라면 먹다. 왜? 라면 알레르기 있습니까? 젠장, 인생의 즐거움은 이렇구만. 어, 뭐야, 아! 저거를 맞으면 안 되는데. 던져. 던지라고. 어, 맞을 거 있다. 죽었어. 일로와 임마. 던져 하나 더 던져봐. 던져 어 위험하다. 우와 맞을 뻔했다. 좋았어. 이제 이거 써야 됩니다. 컵라면 대장의 소시지 국바람 그 다음에 이제 후식으로 초코 파이. 우와 지겠다. 콜라 또는 사이다 먹으면 겁나 맛있다. 우와 와 깼다. 컵라면 육개장에 소시지. 오 이야 나는 PC방에서 그 PC방 라면하고 웰치스 그 맛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진짜 맛있어. 깼어. 이제 어려운 거 다 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직 용이 남았구나. 무덤. 너희를 무덤으로 보내주마. 너희를 무덤으로. 아 고맙습니다. 아이고 오케이 꼭 깨도록 하겠습니다. 켜망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아니 시청자분들한테만 안 하면 되잖아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야. 어, 자니코 안녕하세요. 아, 이거 못 잡네. 와, 컵헤드. 엄청 잘하는 컵헤드입니다. 캐릭터 그리고 네. 고시나리 캐릭터 그려질 뿐. 아, 죽을 뻔했다. 끝! 끝! 하지만 이 아이템을 쓰지 않습니다. 저는 첫 번째밖에 안 쓰기 때문에 굳이 바꿔주지 않습니다. 팬아트 맞아요. 요새 팬아트가 많이 귀해졌어요. 지금 거의 다 깼죠. 지금 용만 깨면 내가 다 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이거 어려워. 모크나이퍼가 차게요. 진짜요? 자, 욕심 부리지 말자. 자, 여긴 집중 좀 해야 돼요. 어렵기 때문에 한 대 더 막 때리고. 좋아, 아주 좋았어. 스타트 아주 좋아. 스타트 아주 좋아. 아, 나 이 불꽃이 제일 싫어. 유도탄 잡았고요. 오, 맞을 뻔했죠. 자, 안전빵으로 갔다. 한 방에 깨자. 와, 안 맞았다. 죽어! 그리고 싶다. 좋습니다. 아주 그런자세 좋습니다. 야, 한 방에 깼어요, 원트. 나 여기서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금방 깼네. 참고로 저 어제 마스터 갔어요. 그리고 12점 떨어져가지고 1111층이에요 어제 끝나고 진짜 마스터 아쉬워서 마스터 갔지. 아, 진짜요? 짜증나겠다. 오, 좋죠. 벌칙 저트 이건 좀 어려워. 우와, 빠져버렸다. 됐어요. 아주 좋아요. 어디다 올려야 되나요? 저한테 그냥 카톡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디코에다 올려도 되고요. 이렇게 피해주면 됩니다. 잘 피했어. 아주 잘 피했어. 아! 한 대 맞았다. 죽어! 이제 이걸로 바꿔야 됩니다. 이제 생산 없어. 이거 잘 피해줘야 돼. 아! 이거 왜 맞았지? 오케이! 한 방에 깼어요. 알겠습니다. 디코 김 이 녀석이 거기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뭔 소리예요. 아무도 욕을 하지 않아요. 아 진짜요? 괜찮아요. 열정이 중요한 거죠, 열정이. 이제 쉬운 거부터 얼른 깨자. 됐고.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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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위험하다. 와 위험했다. 와 위험했어요. 아주 좋아요. 자 이대로 깨주면 돼. 피해주면 돼. 끝. 아 컵헤드가 이렇게 쉬운 게임이었나요 여러분? 컵헤드가 이렇게 쉬운 게임이었나요? 현황이 너무 허무하게 끝나게 생겼습니다. 보스들이 너무 약해요. 출첵 감사합니다. 자 가라. 그렇지 잘했어. 자 이걸로 끝까지 가는 거야. 무리하지 않는다. 죽어. 죽어. 우와 왜 떨어지는 거야. 아하 거리 계산을 잘못했어요. 번지코 번지코 씨랭이 소리 많이 듣는데. 네. 뭐야 왜 나도 이제 뭐 포켓몬 하나를 연습을 해야겠어. 아까 여기한테 맞았지? 안 맞기 위해서 최대한. 됐어. 이렇게 가주면 돼. 좋아. 아주 좋았어. 아주 매끄했어. 좋습니다. 한 대, 두 대. 오, 뭐야, 뭐야. 오. 다시 여기로 올 겁니다. 올 때, 때려! 아, 그리고, 아, 진짜. 저 불가사리. 젠장 불가사리한테 또 당했어요. 젠장 점프 점프 이렇게 당해주지 않고 여기서 빨리 빠져주면은 이렇게 먹을 수 있고 여기서 한 대 먹어주고 자 점프 거리 계산 잘해야 돼. 와 방금 좀 빠질 뻔했다. 아 젠장! 아 저 동전 못 모아가지고 다시 해야겠어. 어쨌든 오케이 보스보다 이런 맵이 좀 어려워 나한테는. 그 나이스라뇨.
고시나님이 안 됐어요. 다음에 이길 수 있을 거예요라고 응원을 해줘야지. 어? 고시나이 죽자마자 바로 나이스. 역시 글씨 역시 고시나이 방송을 잘 아시는 분이야. 아 저거 못 먹었어. 먹어야 돼. 터치! 뭐야 터치 됐다. 여기선 안 당해주고요. 근데 거리 계산만 잘하면 돼. 거리 계산만. 와 떨어진다. 와 아 떨어지면 안되는데 냄냄님 또 죽어라. 아니 고스나리 응원을 해달라니까 또 죽어라. 안죽죠. 두번은 안죽습니다. 아 위험해. 잠깐만 나 지금 되게 집중하고 있어. 나 지금 되게 집중하고 있다고. 와 죽는 줄 알았네. 와 와 죽는 줄 알았다. 과자 먹는 중 아주 좋은 자세예요. 이걸 샤네 까비. 아니죠. 아 하셨네요. 축하드려요 라고 얘기를 해야죠. 세 번째 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올크는 해야 되니까. 축하. 정말 진심이 느껴집니다. 정말 진심이 느껴진다 구요. 이게 바로 컨트롤. 신이 내린 컨트롤. 신이 저에게 컨트롤을 주셨어요. 다시. 아 진짜 자만했어. 아 아! 여기서 치다니 치다. 침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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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아 나 보면 좀 놀라게. 이거 진짜 어려워요. 와 뭐야 또 졌어. 다시. 아 뭐 이상한데?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했어 지금. 내가 저걸 못 보다니. 내가 저 극강의 컨트롤로 가야겠어. 내가 지금까지 방심을 했습니다. 방심하지 않는 고스나이는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시면 아직 유튜브 구독 안 하시면 구독 한 번씩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까 이거에 당했어 내가. 됐죠 이제. 저도 노는 해봤어요. 그리고 그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쓰레기가 돼버렸어요. 역시 현자 지르버 선생님의 말씀은 틀린 게 하나도 없더라고. 욕을 엄청나게 먹고 접었어요. 깔끔하게 깔끔하게 삭제해버렸어요. 새필살기 하지만 잘 안은 안한다. 더 이상 살건 없지만 이건 하나 사줘. 어? 방금 제 뭐였다고? 잠깐만 나 이거 잠깐 설명 좀 볼래. 그쵸 용 엄청 먹죠. 오 첫번째 세번째 여섯번째로 회피할 때마다. 오 야 이거 좋다. 첫번째 세번째 여섯번째 회피할 때마다. 오 이거 좋은데?
뭔 소리야? 지금까지 회피로 엄청나게 깼는데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설치류 군단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원테 깨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폭탄에 이렇게 나오는 걸 조심하면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자, 저는 저렇게 안 피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피해줍니다. 죽어. 아, 진짜 안 가도 됐었는데. 고양이를 잡아먹힌다! 죽어! 아! 끝! 원투! 설치류 군단 어렵지 않아요. 아, 이거 게임이 점점 재미없게 진구나. 카펫 열렸어요. 하지만 아직 중요한 보스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 에디션처럼 보이는 도끼를 잡아야 돼요. 오, 저거 되게 짜증납니다. 아, 여기서는 바꿔줘야 되는데. 이길 수 있겠지? 컨트롤러 한번 이겨보자. 컨트롤러 한번 이겨보자. 오, 맞을 뻔했네. 자, 이걸로 바꿔주고요. 자, 좀 있으면은 잠깐. 아, 저거 일부러 때리려다가 또 당했어. 아, 한 방이면 됐는데. 아, 또 위험해. 먹었다. 됐다. 아, 이거 위험한데. 1피 가지고 내가 깰 수 있을까? 여기는 저기 두 번째 게 필요한데. 잡았고요. 아주 좋아요. 이제 여기가 문제야. 여기가 이제 이거 미사일 필요 없죠. 아, 근데 이거 못 깨겠는데. 원피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자, 집중. 아, 잤다. 아, 거리 계산 잘못했죠. 이거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꼭 바꿔야 돼. 필살기를 2번으로 바꿔야 돼. 하나 먹어주고. 하셨대. 잡았고요. 이런 식으로 먹어주고요. 여기 이걸 바꿔주고.
어 잠깐 와 아 내가 왜 맞으러 갔지? 왜 맞으러 갔지? 안 맞아도 됐잖아. 동전 먹어주고 됐어. 아 뭐야 왜 또 맞았어. 아 동전에 너무 현 근데 동전은 다 먹긴 먹어야 되니까. 와 죽을 뻔했다. 죽어 가자. 이제 필살기만 쓸 수 있게끔 딱 처리해주면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필살기 쓰면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지금 쓰면은 손해에요. 와 위기였다. 하지만 안 썼다. 지금 쓰면은 안 되니까. 와. 써줘! 무적이다. 됐다! 깼다! 와. 어려웠다. 이번 거는 솔직히 인정. 어려웠어. 나나나 나나나나나나 카펫 잡았고 혹시 모르니까 그거 사놓자. 야 1.6에서 하나씩 하는 거는 혜자지. 해피 일부러 안 했어요. 저 불순한 의도를 가진 비행 물체를 클리어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클리어 못해. 이거 필살기 1로 바꾸고 능력은 도끼로 바꿔야 돼.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잡았고 좋았어 아주 좋았어. 좋아 원태 한번 깨보자. 와 컨트롤 안돼. 네 진짜 좋았어. 일로와. 이런 거는 얼른 잡아줘야 돼요. 잡았고요. 이제부터가 이제 극악입니다. 이제부터가 극악이에요. 우와! 저 판도 피해줘야 되고. 좋았어. 우와! 됐다. 진짜, 와, 이거 깨나? 원티? 내가? 피할 수 있나? 아우 못 피했어. 괜찮아 그래도 맞긴 맞았어. 뭐 아 왜 깼다. 와 이거를 원테 깼어. 와 미쳤다. 원트나리. 야 미쳤다. 야 컵헤드가 이렇게 쉬운 게임이었나요? 난 어려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쉬운 게임일지 몰랐습니다. 시상 최초로 빨리 끝내게 생겼어. 방송이 너무 빨리 끝내게 생겼어.
해봐요 한번. 해보면은 이게 안 쉬운 걸 알아. 아 맞다, 안 바꿨다. 아 안 바꿨다. 이거 바꿔야 돼, 바꿔야 돼, 바꿔야 돼. 아니에요, 이거 돈 주고 사야 돼요. 이거는 이제 이걸로 이제 연막탄으로 바꾸고 필살기는 원으로 내고 됐어. Here's a real high class belt. 아니 2만원을 주겠다는 얘긴가? 고발하니. 오, 야 맞을 뻔했네. 와 죽는 줄 알았어요. 좋아요. 왜냐면은 열쇠 중요하기 때문이지.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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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됐다. 여기서 중요하지. 빅 웨이브 이거. 오케이, 아까 그 별 없으면 오피하는 건데 회피 기술로 라이트 링. 와 맞을 뻔했다. 됐어 됐어, 아주 좋았어. 이제 이걸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걸로 마지막으로 장식을 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아 이렇게. 쉽죠? 예. 네. 엄청 쉬워요. 야 사상 최초로 방송이 빨리 끝나야 생겼어요. 카펫! 저거 깼나 내가? 안 깼구나. 여기 아직 길이 안 생겼네. 와, 길이 안 생겼는데 어떻게 가? 저기는 아직 가면 안 되고. 아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오케이! 확인! 불편하구만. 돌아왔는데. 아니 여기가 아니란 말이야. 여깄다.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였구만. 얘는 뭐 관계없습니다. 원태 깨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한번 땅 때려주고 이거 한번. 아하 아하 아하. 이제 한 대 맞을 게 아니었는데. 맞을 뻔했구만. 안녕. 드디어. 빨리 풀어주고요. 자, 빨리. 어, 위험해, 위험해! 근데 바로 한번 이렇게 써주면은 얘가 이제 머리가 잘려서 나올 겁니다. 머리가 잘릴 거예요. 안녕! 아, 진짜, 아. 아 됐어. 어렵지 않아.
원트의 클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시나리 방송을 실천 중에 계십니다. 잡았고요. 이제 거의 다 깼습니다. 어디서? 어디서? 네, 이제 이걸 한 번은 써줘야 돼. 어디서? 어디서? 아, 이거는 이 유도탄 가지고는 안 되는데. 간다. 하지만 넌 죽었다는 사실. 죽어! 가자. 와, 위험했다. 오케이, 잘했어. 됐어. 가자! 이제 잡자. 잡자, 잡자, 잡자.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뒤로. 와, 쇼! 와, 쇼! 오케이! 와, 원트. 한 대도 안 맞았죠? 아주 좋았어. 아, 이제 왕인가? 왕만 남았구만. 아,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옥? 지옥? 알았어. 2번, 4번, 9번. 오케이. 하나 얻고. 2번이 뭐였더라? 아하, 어렵지 않은 거구만. 자, 한 대도 안 맞고 깨주기. 깨줘야, 그렇게 깨줘야 돼. 깼어. 죽어! 죽어! 아,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3이 나와야 되는구만. 좋았어. 아주 좋았어. 아직까지 좋았어. 자, 집중.
아, 한 대 맞았다. 한 대 정도면 뭐. 다이스를 죽이기 위해서는 맞으면 안 되는데 말이지. 아. 됐다. 와! 왜요? 왜 연장을 써요? 쓸 일이 없는데. 자, 9. 일단 3 나와야 돼요. 좋았어. 이제 3 나와야 돼. 좋았어. 근데 무슨 보스였더라? 아하. 오호호. 불끈한 미도로. 와, 큰일 났다. 됐어. 죽어. 그 다음에 기억 안 나. 어디였더라, 이거? 아니네. 아니네. 오케이, 찾았어.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였어. 오케이, 됐어. 우와, 맞을 뻔했다. 맞으면 절대 안 돼요. 잡았고, 그 다음에 뭐였더라? 이 다이스하고 이건가? 맞네. 다행이다! 맞았다. 우와, 맞겠다! 한 대 맞았다. 오, 와, 와, 더 이상 맞으면 안 돼. 더 이상 맞으면 안 돼. 더 이상 맞으면 안 돼. 와, 됐다. 이제 때리자. 와, 맞겠다. 아, 젠장. 맞으면 안 되는데, 이제. 아, 맞았네. 핫. 야, 이거. 야, 맞으면 안 돼, 맞으면 안 돼, 맞으면 안 돼, 맞으면 안 돼, 맞으면 안 돼. 맞아! 오케이, 좋았어. 이제 마지막이다. 죽었어, 이제. 아, 근데 다이스를 어떻게 깨냐? 너무 많이 맞았다. 아, 너무 많이 맞았어. 아, 다이스를 어떻게 깨지? 망했는데? 아니야. 됐어. 죽어. 죽어. 와. 아, 이거 이게 제일 어려워. 와. 아. 아, 아깝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259, 또 259네. 해피너스를 이겼다. 오! 네, 저기서부터 안 해요. 하지만 얘네 보스는 보스 자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안 맞으면 충분히 깰 수 있거든요. 맞을 뻔했다 방금 전에. 와, 맞을 뻔했네. 오케이. 한 대도 안 맞고. 이제 2가 두 개 나와야 돼. 그렇지. 한 번 더. 맞지만 않으면 돼.
어렵지 않은 복귀 가자. 아 이거 오케이 됐어. 좋았어. 됐어 됐어. 저것만 잘 위기만 벗어나면 돼. 우와 맞을 뻔했다. 됐다. 오케이 좋아. 아직까지 좋았어요. 이제 9번 회차 한대도 안 맞으면 되는데 9번 회차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아까 전에 2번 3번 3번 나오면 됩니다. 이제 이제 3 오! 아! 실패했다. 아 실패했다. 다행히도 어렵지 않은 보스라서 다행이긴 한데 아 뭐야! 아 맞아 저기서 초크 나왔지. 아 맞아 아 괜히 아닌데 좀 맞네. 또 맞았네. 다시 하겠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다이씨를 이기게 하시면 저한테는 최소한 다섯 개 그게 필요하다고. 최대한 368 좋아. 368 좋아. 6 아니야 6번이 어렵잖아. 이거 운이 좋아야 돼. 운이 258 좋아. 아 257이면 딱 좋은데 8도 나쁘진 않지만 와 맞을 뻔했네. 좋았어요. 죽어. 그렇지. 와 깨자. 한번 깨자. 5번 8번 일단 2번 나와야 되네. 됐어. 쓸데없는 싸움은 피하자. 됐어 좋아. 어렵지 않은 보스. 아, 나 이게 저 어려워. 오, 됐다. 으에! 5번, 6번, 7번, 8번. 그러니까 2가 두 개 나오면 된다. 됐어. 자, 체력은 6이 됐다. 어렵지 않아. 오호. 나이스 타임. 수는 좋았어. 됐어. 끝! 야, 됐다. 다이씨를! 좋아. 다이씨를 이제 죽여보자. 2가 두 개 나오면 된, 2가 두 개 나오면 된다. 좋았어. 3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다윤님 다시 오셨군요. 잘 오셨어요. 다시 왔어요. 잘 오셨어요. 잡았다. 와 됐다. 와 퍼펙으로 퍼펙이다. 이 정도면은 야 됐다. 와 됐다. 퍼펙트 스코어. 아 이제 진짜 끝판왕만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곧 끝납니다. 곧 끝납니다. 이게 곧 끝나요. 얘를 누르면 바로 끝나요. 한편이 되면은 바로 엔딩봇이 있어요. 네. 하지만 난 정의의 샤도라고. 악하고 잡지 않아. 악하고 손따이 잡지 않아. 어 맞을 뻔했네. 자 아 어려운 거 나왔다. 어려운 거 나왔다. 아 젠장. 죽어 죽어. 와 된다 됐어. 아 잠깐 아 잡았고 죽어. 어 뭐야 뭐 한 대밖에 안 남았잖아. 아 죽었다. 아깝다. 아까 거위사한테 당하는 게 아니었죠. 어 뭐야. 아 이거 다시요. 컨트롤 미시게 정인을 승리한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뭐야. 아니 다시 아니 난 분명히 그거 했잖아. 아, 피하기 어려운 걸로 걸려버렸구나. 하지만 피해줬죠? 더 귀찮은 거 나오기 전에. 와, 됐다. 바뀌어줘. 오케이 됐어. 야! 한 대는 안 맞고. 일단 한 대는 안 맞았다. 됐어 좋아. 야 컨트롤 가자. 컨트롤 극강의 컨트롤. 아! 아! 안돼 위험해. 아 위험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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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깬건데 아 다 깬거였는데. 아 저것도 당했어. 다시 아 왜 이렇게 빨리 점프했지? 아 민나윤이 수고하셨어요. 잘 자요. 고바.
아이 그러지마 나 저게 제일 피하기 힘들단 말이야. 와 위험했다 위험했다 와 위험했다 됐어 그래 그렇게 해줘 와 맞을 뻔했네 됐어 됐어 야 진짜 많이 때렸다 진짜 많이 때렸다 좋아 좀만 채우자 좀만 채우자 그렇지 잘 나와줬어 일로와 아 뭐야 왜 맞은 거야? 죽어! 깼다. 깨자. 아 깨자. 깨자. 이겼다. 자, 1분 36초, 아, 1시간 36분 만에 깼습니다, 여러분. 와, 깼다. 자, 이제 모든 시간이 끝이 났어요. 끝! 두 형제는 악마에게 승리를 거두고 한복을 요구했어요. 악마씨, 한복하면 받아들여줄게. 컵패드는 실실 웃으며 말을 이었죠. 그치만, 킹치만, 아직 볼 일이 남았어. 그리고 컵헤드와 머그맨은 영혼 계약서로 모조를 파괴하고 악마가 만든 영혼을 덧써 잉크톤 성의 섬의 주인들을 구해냈답니다. 어휴 얼른 모두에게 자랑하고 싶어 컵헤드가 말했어요. 들은 고향을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 달죠. 힛 누가 먼저 도착하나 겨뤄볼까? 머그맨은 농담을 던졌어요. 마침내 고향에 도착한 둘은 모두를 한 데 모았어요. 그리고 컵헤드가 큰 소리를 외쳤죠. 모두 악마에게 지은 빚에서 해방되었어요. 머그맨이 거들었어요. 이제 우릴 더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컵헤드와 머그맨의 찬사를 보냅니다. 만세 만세 다들 만세를 부르기 시작하자 주전자 장로님은 무척 자랑스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축하의 자리가 시작되었고 두 형제는 다시 말썽에 휘말리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각오를 지켰답니다. 물론 훗날 다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골시나리의 동화는 끝! 끝!